지금 바닷바람 맞아서 머리가 난리가 아닌데요. 저보다는 풍경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공룡알 해변을 가시려면 해변 앞까지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기 앞에다가 전복 판매하는 데 앞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약 150m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나오니까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아, 근데 여기는 산도 되게 멋있다. 여기 보면 써 있죠? 공룡알 해변 가는 길. 와, 멋있네. 아,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가 공룡알 해변이래요. 50점 나올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이런 풀숲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뱀을 안 좋아해서 뱀 나올 것 같아요. 와, 멋있네 여기. 굳이 좋은 길 놔두고 이 험한 길로 돌아오는 클라스. 돌들이 하나같이 다 몽돌, 몽돌이에요, 몽돌. 그래서 알들이, 이 바위 알들이 굉장히 커서 공룡알 바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날씨가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캡처로 쓰면 되겠죠? 근데 물들이 되게 맑아요. 오, 소가다. 우와. 소라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호기심에 온 거니까 다시 여기 놔주고. 오우씨, 오 무거워. 제가 싼 겁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별 볼 건 없는데 가죠. 다른 곳으로 이동. 근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독일 윤선도 문학관이라는 곳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나? 지금 이런 곳인데 월요일 화요일 쉰답니다. 갑자기요. 여기는 독일 윤선도 원님 건강 정보 센터예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 호가담, 사투함, 세현정, 기용도, 세현지, 강도, 서대, 세수담, 동대, 한석도, 서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옆에는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어요. 어디요? 성인 한 명이요. 들어왔고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관광 보급대에 대한 관광 안내지도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 다 돌아보고 나서 제가 차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와, 되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조선시대의 3대 민간 정원이래요. 제가 여태까지 섬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독일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해주고 있고, 지금 한번 와보니까 고길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네요. 별 기대 없이 오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쁘고, 왔으니까 이렇게 셀카를 찍어야겠어요. 이런 곳은 저보다는 저희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곳이죠. 하는 것 같은데 진입금지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여기 또 돌탑을 쌓아놨네. 이 섬은 돌탑이 유행인가? 감염을 이쁘겠네요. 조명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정비 좀 해놓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길도는 관광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팜플렛을 열어봤는데 팜플렛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깔끔하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송시열 글신바위를 가다가 기가 막힌 데를 봐서 바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언덕 위에 정자 하나 있고, 그 정자에 저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보길도는 이렇게 소소하게 멋있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송시열 암각 시문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위에 글을 썼다고 해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300m를 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등산을 하게 되네요. 제 개인적으로 별로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죠.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바닥만 쳐다보고 가야겠어요. 가지 말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요즘에 독사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제가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뱀 무서워하는 건 양반이죠. 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길이. 우와.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요, 뒷면에 해설문이 있답니다. 근데 안 갈래요. 뱀 나올 것 같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뭐야? 아, 저쪽에 살았나 봐요. 아주머니 한 분 계시네요. 바다색 보세요. 엄청납니다, 정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송시열 암각 시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 이쪽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있네요. 와, 글씨 어떻게 이렇게 쓰지? 개인적으로 제가 악필입니다. 그래서 글씨 잘 쓰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와, 사고 나기 딱 좋아요. 우씨, 우, 멋있게 진짜 멋있는데 진짜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여기 가드레일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위험하네요. 제가 보길도는 정말 아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정말 너무 예쁘네요. 와, 지금 다 보고 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보길도를 보니까 와보세요. 정말 일단 보길도의 매력은 제주도 하위 버전입니다. 제주도 하위원. 그래서 제주도같이 넓은 초원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바다 그리고 길가들이 정말 제주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곳이 많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는 거. 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뱃삭이 싸죠. 성인은 1인에 6,500원이고 차는 한 대에 18,000원입니다 물론 편도에. 제가 이제 대충 돌아다녀 볼 만한 곳은 거의 다 돌아다녔거든요. 보길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보길도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여기 있는 날파리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어우, 뱀 나오는 줄 알았네. 아, 진짜 눈만 돌리면 뷰가 그냥 하, 이럴 수가 있나.